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스마트폰 앱으로 성을 사고 파는 일을 주선해 돈을 버는 고등학생 지수. 성매매 알선과 청소년이라는 소재로 충격을 안긴 드라마다. 허구일 뿐이라고 믿고 싶지만 아이들의 세계로 한 걸음 다가서자 드라마 같은 현실과 마주한다. 여보세요. 몇 명이나 소개를 해봤어요? 다섯 명.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걸 알아주세요. 정말 혼나봤는데 오케이죠. 그냥 저는 그냥 정말 연락해주고 바로 다이어트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실컷 잡으시면 일단은 1,000명. 그럼 호주 역할을 하는 거네? 무섭긴 무섭는데 이게 또 돈이 또 잘 벌리고 하니까. 친구들에게 성매매를 소개하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또래 포주라는 말도 생겨났다. 내가 알아라 여자애들 조금 들린 거야. 한 6명, 5명 정도? 걔네 싹 다 늘렸죠. 학교에서 1시간 이렇게 수업 듣다 바로 가서 얘기 있더라고. 아이들의 은밀한 세계가 펼쳐지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 제가 세계를 써요. 저 혼자 세계로 휴대폰 자르를 이렇게 준 다음에 게시물 짝 올렸어요. 쪽지라고 됐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된다. 친구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며 돈을 버는 이른바 또래 포주였던 성윤이. 경찰에 적발돼서야 멈출 수 있었다. 처음 아이는 어떻게 발을 들인 걸까? 아, 제가 너무 심심한 거라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내려봤거든요. 저 그런 거 다 뜨는 거 그래서 쪽지가 30, 40개 주르륵 오더니 만날래요? 만날래요? 이렇게 그냥 아, 여자도 한번 돌려보자. 한 6명, 5명 정도? 저희가 제일 적게 본 게 하루에 200? 거기서 제가 7이나 6까지 갔어요. 양심 없네. 왜? 나도 힘들어서 돌리는 거. 15살에 그저 심심해서 시작했다는 성매매 알선은 1년 반 동안이나 이어졌다. 제 친구들이었으니까 이상한 안 만나게 하려고 막 다시 빡빡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학교에서 한 시간 이렇게 수업 듣다 바로 가서 있더라고. 그럼 또래 포즈들이 많아요? 네, 좀 많아요. 저 포즈도 있고 제가 하기도 했으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건데 차라리 다른 애들 시켜가지고 걔네들도 굴리게 한다고 우리 걔네들도 반 받자 이렇게 해서 후배들 2명 연결해주고 갔다 오면 돈 반띵 받고. 자신을 포주라 부르는 것에 거리낌 없는 아이들. 친구들에게 성매매를 연결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나누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현재 성매매 알선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더 만나보기로 했다. 아이들 사이에서 또래 포주에 대한 소문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수소문 5일째, 우리는 두 명의 여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중학교 3학년 혜은이와 고등학교 3학년인 용희는 또래 포주다. 혜은이는 이른바 조건 사기 알선으로 돈을 번다. 연애 소개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용희는 성매매 알선과 아이들 관리를 한다. 만약에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바로 합격하면은 절대 못 받아요. 저 같은 애한테 많이 걸리면은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하면 저 그냥 제
저는 만약에 한 명 뽑았어요. 일단 무료 건설비 50만 원 정도 가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만큼 해가지고 일하는 날마다 알바씩 떼어줘요. 고등학교 3학년 용희는 자신을 연결고리라고 표현했다. 네 번째가 아가씨, 세 번째가 저고, 두 번째가 그 업주들, 첫 번째가 그 평가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거기 가장 같은 느낌이에요. 용희가 지금까지 관리한 청소년들은 총 30명. 이 일은 모두 랜덤 채팅 앱에서 이루어진다. 저가 찾을 때도 있고, 두 번째하고 둘이 찾을 때도 있고, 전부 다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손이 더 많이 잡히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아, 그럼 채팅 앱을 통해서 다 찾는 거예요? 네, 랜덤 채팅방의 역할은 손님들 잡는 거는 그냥 진짜 아예 포크가 디플한 거. 채팅 앱은 저가 이해하기 전까지 다 진짜 더러운 거라.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가 이런 거 정도 저희 진짜 걸리니까 많이 힘들어서 이런 일을 하구나 싶기도 하고. 저는 손님들 이제 다 끝낼 거예요. 손님들도 이제 제대로 살아야죠. 이 아이들에게 죄의식은 없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엔 너무 어리다. 호주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좀 더 어릴 때는 피해 경험에 노출이 돼가지고 결국 이 이제 그 시장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암 시장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원천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결국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생존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경험한 아이들은 또래 포주가 되고 다시 그들은 랜덤 채팅 앱으로 성매수자를 연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